안녕하세요. 아재들의 부끄러운 음식 리뷰 박부장입니다. 네, 짝퉁입니다. 오늘 어디 가십니까? 오늘은 좀 멀리 나왔습니다. 날도 좋고 해가지고. 네. 일단 여기는 송도 코너로크고요. 송도 주민이 추천한 맛집. 주 메뉴가 뭐예요? 여기가 어떤 식당이냐면 안 유명해져서 나만 왔으면 좋겠는 그런 데 있잖아요. 아~ 근데 또 그렇게 되면 사장님이 또 장사를 안 해서 또 그런 데는 빨리 없어지더라고요. 일단 중식이에요. 여기는 홍콩식 중식 식당. 그래서 완전 오리지널이 중국 그런 향신료가 좀 거북하시다. 네. 그러면 굉장히 추천할 수 있는. 귀찮아합니까? 네, 아니요. 햇빛이 너무 세요. 형 열심히 일해야. 햇빛이 너무 세서 눈이 잘 안 떠져요. 네. 눈 둘 곳이 없네요. 빨리 가시죠. 안녕하세요. 김마담입니다. 오늘 가볼 맛집은 인천 송도에 있는 카이웨이입니다. 카이웨이는 홍콩식 스타일의 음식점으로 마라나 중국 스타일의 향신료를 좋아하시는 분에게는 아주 강력하게 초강력 추천드리는 맛집이고요. 이 집에서 음식을 드시면 와 맛있다가 아니라 하우하우 메이야 뭐 요런 말이 절로 튀어나오는 그런 집입니다. 왜 이렇게 오버하냐고요? 가보시면 압니다. 네, 카이웨이는 외부고 내부고 그냥 중국입니다. 홍콩이죠, 홍콩. 말이 필요 없습니다. 들어가 보시면 향신료 냄새 없고 아주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홍콩 골목에 있는 식당에 여행 온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젊은 사장님 두 분이서 운영하시는 가게라서 자리에서 음식을 정하시고 무인 포스에서 주문을 하시면 됩니다. 현금 결제 시에는 따로 얘기하면 해주시니까 그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시스템이 여기서 메뉴를 보고 키오스크에서 주문을 하면 됩니다. 일단 고기 비빔면 1번하고 국가요 덮밥 라지지 요렇콤 자리에서 메뉴를 정하시고 포스로 와서 누르시면 됩니다. 포스 앞에서 어물쩡거리다 보면 처음 화면으로 돌아가니까 자리에서 정하고 오시면 편리합니다. 야, 그럼 우리 스타일이 그 사람 도륙할 때 쓰는 그 홍콩의 뒷거리에서 도륙할 때 쓰는 아 그래요? 그 스타일인데? 아, 그런가? 좋아서 해야 되나? 아 진짜 여행 온 것 같아. 진짜 중국 온 것 같아요. 자 여행이라 생각하고 간단하게 한잔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요렇게 한 잔씩 하고 싶을 때 다가오는 오늘의 메인 고기 비빔면과 어양가지덮밥입니다. 두 반장의 감칠맛 지리는 어양가지덮밥이고요. 이 친구가 카이웨이 메인 고기 비빔면입니다. 아 침 나오네요. 또 큰일 났습니다. 고기 비빔면은 무작정 비비지 마시고요. 박부장님 스타일로 계란 노린자에 살살 찍어가지고 한번 드셔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아니지 오늘은 여기선 하우치 하우치 이런 말이 막 나옵니다. 일단 비비기 전에 노린자에 찍어가지고 아씨 맛있겠다 진짜 맛있다. 굉장히 고급스러운 짜장면 맛. 이걸 여기다 찍어서 먹으면 되나요? 응. 이거 잘. 오 이거. 아 약간 매콤하면서 조금 짭짤한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막 그냥 짜장면처럼 막 단 게 아니고 간 짜장과 간 짜장의 사이. 계란 노린자를 이용하셨으면 이제 팍팍 비벼가지고 팍 드시면 됩니다. 다음은 어양가지덮밥인데요. 와 진짜 두반장하고 돼지고기 그리고 가지 조합이 진짜 침 좀 닦고 오겠습니다. 그냥 보고 계세요. 일단 가지 안에 양념이 되게 잘 스며있어요. 그래서 가지를 씹으면 그 양념 무기랑 가지 향이랑 여기서 팍 터지면서 저 밥이랑 같이 섞여 있는 그 맛. 가지 육즙. 이거 되게 기대가 돼. 고기 타면 드릴게요. 너무 맛있네. 아 정말요? 진짜 장난 아니야. 감사합니다. 고수는 많이 안 쓰세요 왜? 저희 고수는 아예 안 써요. 저희가 그 원래 기본적으로 좀 호불호가 있는 음식들입니다. 고수까지 주셨고 제가 이거 또 더 썼는데 너무 안 찾으시니까 화면을 버리는 거예요. 아, 사장님 좋으시구나. 같이 하는 거라 드리자. 이거 제가 기대가 돼요. 그래요? 제가 원래 가지 볶음을 좋아하잖아요. 발음 잘해주세요. 가지 볶음. 딴 거 볶으면 큰일 납니다. 뭔 개소리야! 생각이요. 아, 좋아. 나지. 이번엔 마라맛이 매콤하게 올라오는 사천식 닭강정 라지지하고요.
사천 스타일의 매콤하고 마라가 느껴지는 중국식 제육덮밥, 회가육 덮밥입니다. 앞에 놓친 가지덮밥 리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맛있어요? 어때요? 꼬들꼬들한 밥에 가지가 부드러운 가지에 또 양념이 잘 배어 있어서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가지볶음밥 맛있네요. 자, 다시 사천식 닭강정 라지기입니다. 기대가 됩니다. 고추가 많이 있는 역할이 있네. 한 점당 고추 사실 먹으면 마주 튀기면 그 느낌인가요? 아, 또 이게 통용인지 모르겠는데 어디 갔더니 그 이제 저 중국 음식 먹은 데서는 이 메뉴를 통용이라고 그러더라고. 저 고추튀김을. 근데 그게 거기서만 그런지 모두가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건 향이 중국 느낌이에요. 진짜 와, 뭔가 타국의 맛이 나요. 우리나라 음식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되게 달콤하면서 좀 깐풍기보다 훨씬 맛있어요. 양념이 달달한 거, 네. 저 마른 고추 매운맛하고 마라 매운맛 너무 좋아요. 다 진짜. 와. 좋아요. 이게 아, 거의 잘 썼네. 중국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한국의 끝인 거야. 맞아. 이거 더 넘어가면 더 나오고 이제 국경이 약간 한국하고 중국 국경에 서 있는 거지. 한 숟갈 더 넣으면 중국이고 한 숟갈 빼면은 그냥 한국 그냥 양고기 집이고. 기가 막히네. 다음은 사천 두반장과 마라의 조합인 회가육 덮밥입니다. 중국식 제육 덮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한국에서 마라탕 좀 먹어봤다 하는 분들 도전하시면 너무너무 좋아하실 맛입니다. 한번 꼭 도전해보세요. 마라 맛 듬뿍 담긴 고기 덮밥. 일반 간장 소스 베이스가 아니고 네. 마라가 들어가 있다고. 겁나 칼칼하고 매콤? 하여튼 그 마라 향이 엄청 나는 그런 고기 덮밥. 아, 박 부장님이 진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뭔가 제육덮밥인데 그치, 제육덮밥은 네. 아니지. 마라가 들어가서 약간 매콤하면서 조금 향이 담긴 제육덮밥. 한국식 제육덮밥이랑은 조금 아예 다른 느낌입니다. 마지막은 저희의 유일한 국물 메뉴 매운 소고기 탕면입니다. 이 친구는 면 밑에 깔려 SOS 치는 고기들을 잘 건져가지고 면과 같이 드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가장 한국스러운 메뉴여서 홍콩 스타일이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잘 드실 수 있는 메뉴 같습니다. 어때요? 맛이 어때요? 졸라 뜨거워. 요거는 짬뽕. 아, 한국식 짬뽕. 짬뽕 느낌인데 면이 달라요. 면이 저 에그누들 네. 면이어가지고 되게 면이 되게 꼬들꼬들한 그런 느낌이야. 올려서. 아유 맛있겠다. 그 국물이 약간 사골을 우려낸 것 같은 고기 국물이 아주 진해요. 근데 고기가 들어가서 그런지. 일반 짬뽕이랑은 완전 다른 국물 맛이네요. 아 이거 해장으로 진짜 딱이다. 해장으로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맛있습니다. 마지막은 김마담 추천 방법인데요. 요리를 여러 개 시키시니까 그냥 하나씩 드시지 마시고요. 여러 개를 좀 믹스해서 드셔보면 또 색다른 재미를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매운 거를 잘 못 먹는 우리 짝퉁이를 위해서요. 마라 매운 거에다가 다시 또 마라 매운 거 그리고 국물 매운 거를 얹어서 거기에 매운 팥까지 얹어서 싫어하는 맛일 거야. 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네, 잘 먹었습니다. 네, 어떠셨는지. 아, 이렇게 요즘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좀 안 되고 이런 집 있으면 좀 참 슬퍼.
이 가게가 또 없어지면 또 이 세상에 맛있는 게 또 하나가 없어지는구나 이래서. 그 식사하시면 차가 무료가 3시간이더라고요. 3시간이면 식사하시고 천천히 한 바퀴 걸으시고 커피 한잔 드시고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걸로 해서 날씨도 좋아졌으니까 데이트 코스로도 아주 추천할 만한 그런 식당인 것 같습니다. 아, 저도 너무 잘 먹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맛이라서 좋았어요. 향도 그렇고 매콤함도 그렇고 좀 다른 느낌이라서 또 입에서도 잘 맞아서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저도 단점이라면 매운 게 좀 오래 가더라고요. 매운 거 못 드시는 분들은 그래도 약간 다른 메뉴로, 맛있는 메뉴가 많으니까요 되게 다양하게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인테리어도 그렇고 좀 중국을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옆에 형들이 자꾸 중국 느낌 난다 중국 느낌 난다 이래가지고 아 그래서 정말 나중에 중국을 여행 가면 여기가 되게 생각날 것 같아요. 뒤에서 음식을 팬더 옷 입고 하고 계시더라고요. 인테리어도 그렇고 맛도 그렇고 정말 진짜 중국 가서 맛을 비교를 해보고 싶을 정도로 정말 새로운 맛이었습니다. 맛있었어요. 잘 먹었습니다. 박 부장님의 단점은? 단점이 여기가 딱 사장님 둘이서 운영을 하셔서 그 키오스크로 셀프로 주문도 셀프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왁자지껄하게 저녁에 와서 왁자지껄하게 술 마실 수 있는 그런 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아 밥집? 그냥 밥집. 아. 아니면 그냥 간단하게 맥주 한 잔 정도? 근데 꼭 아시겠지만 중국 음식을 먹으면 꼭 그 백주가 생각나잖아요. 그렇죠. 딱 백주 한 잔 딱 먹고 딱 가면 딱 좋을 각인데 거기에 팔기는 팝니다. 팔기는 팔고 왁자지껄하게 좀 술 마시는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 그거가 좀 단점. 여기 최고 장점이 와서 아까 먹어보니까 가격대가 엄청 비싸지 않잖아요. 근데 맞아요. 아까 얘기하신 대로 중국 음식은 좀 깔아놓고 먹으면 좋잖아. 그러니까 여러 개 시켜가지고 푸짐하게 먹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푸짐하게 이렇게 여러 가지 맛을 맛볼 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막 이게 2-3천 원만 더 비싸도 저렇게 막 못 시키겠는데 가격대가 양이랑 저는 그게 아주 좋더라고. 1인 2접시 정도. 네. 1인 2접시. 전 단점 하나는 동네 중국집 생각하고 오시면 절대 못 먹어요. 우리 동네 중국집이야. 여기 진짜 그냥 중국에 있는 음식점이라고 네, 생각하시면 중국에 있는 요리 청요리집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안 돼. 황룡로 뭐 이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니까 그렇게 오시면 큰일 나고 여기는 그냥 진짜 중국 음식. 네.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컬이죠. 거의 중국 로컬 느낌의 마라맛 좋아하시는 분도 색다른 마라맛 느끼실 수 있어요. 네. 아, 마라탕집이랑 달라요. 여기는 깔리고 깔린 마라탕집이랑은 마라맛이 아예 달라서 깜짝 놀랐어요. 네, 잘 먹었습니다. 네. 네. 다음번엔 더 맛있는 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